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남편을 두고 아버지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도 가정이 있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서로 바람을 피우신 거죠. 어머니는 이후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틀에 한 번씩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저와 함께 있는 방에서 어머니와 부부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항상 자는 척 했지만 저는 늘 깨어 있었고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빗자루로 두들겨 맞았고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충격으로 인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이 된 후 저에게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26살이 되던 해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약을 먹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 상황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나오는 제 이상한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남편은 1년 8개월 만에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여서 회사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저는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기에 이렇게 노크토크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주님이 아프고 부족한 저를 꼭 만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병을 꼭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가 어린 시절 겪은 일들이 조현병에 걸린 원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완벽하게 관련이 있다 혹은 완벽하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런 어떤 질환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여러 차원의 영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1% 정도가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조현병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유전적인 소인이 조금 있어요. 유전적인 소인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질환을 위로 내 부모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몇몇 분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현재 태어나서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육박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조현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주 오래되고 심한 우울증이 나중에는 조현병으로 이렇게 가는 양상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유전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 두 개를 딱 가르긴 어렵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요인들이 그 안에 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병이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약 잘 먹고요. 네. 지금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그 부모님의 그 일에 관련해가지고 밤마다 부모님이 내 옆에서 성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보였을 거예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그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 나이에 그런 성적인 여러 상상들과 환상들과 그 소리들이 계속 맴도는 건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을 할 때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훅훅 들어오는 거 내가 막아낼 수도 없고 갑자기 정지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갔고 상담받았고 네. 약 먹었고 그리고 통제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고 네.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물론 어려움을 겪다가 이혼이란 과정도 겪고 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온 씨 얘기한 대로 용기 가지고 꾸준히 치료하면서 일상을 살아나가는 것 이분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자 또 이 주변에서 아마 이분을 작고 크게 돕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제가 볼 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오랫동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